네, 오늘은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의 저자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구독자분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식생활 문제를 연구하는 안병수입니다. 식생활 참 중요하죠. 이 중요한 식생활을 많은 분들이 소홀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고통을 겪기도 하고 불행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사례를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식생활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쁜 음식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을 뻔했다가 좋은 음식으로 건강을 되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식생활 문제를 공부하면서 그 중요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술과 강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 영상을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다고 좋은 말씀 잘 듣고 있다고 댓글 달립니다. 아, 과거에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시면서 이 첨가물 위험성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작가님께서 이제 수없이 많은 첨가물들도 실제 보시고 또 먹어도 보셨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이거 너무 나쁘다.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가장 한 뭐가 가지. 위험할까요? 그 우리 몸을 은밀히 망가뜨리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 저는 의외일지 모르시겠어요. 쇼트닝 또는 마가린 같은 인공경화열을 들겠습니다. 인공경화열에는 거의 대부분 필수적인 트랜스지방산이 들어있어요. 트랜스지방산. 이 트랜스지방산을 전문가들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그래요. 먹어도 처음엔 표시가 잘안 나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으면 반드시 탈을 일으킵니다. 네? 암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심혈관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암과 심혈관 질환이 국민 사망원인 1위와 2위 아닙니까? 이제 다행히 요즘에는 이제 인공경화에도 이 트랜스지방산을 많이 줄였어요. 예전에 비해서 크게 이제 줄여서 요즘에는 이제 적은데 완전히 없진 않아요.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도 많이 줄였지만 설사 없다 하더라도 트랜스지방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공경화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랜스지방산 말고 제2, 제3의 트랜스지방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트랜스의 형태만 아닐 뿐이지 지방산 분자 구조가 변형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해칠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이런 인공경화요가 현대인이 좋아하는 그 과자, 빵 같은 그런 기호식품에 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실 때는 꼭 인공경화요가 아닌 자연의 굽기림이 사용된 제품을 선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천연 버터나 뭐 천연 야자유 같은 거 이런 게 좋은 자연의 굽기림입니다. 쇼트닝이라는 이 단어는 저도 굉장히 좀 익숙하긴 하거든요. 그 이게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과자나 이런 거살때 웬만한 과자에 다 기본적으로 쓰이는 식품인가요? 그렇습니다. 쇼트닝 아니면 마가린은 거의 필수로 과자, 빵, 패스트푸드, 일반 가고 싶으면 거의 필수로 들어가요. 거의 필수로. 그러면은 식품 기업들이 이런 거안 쓰고는 과자 같은 못 만드는 건가요? 첨가물 안 쓰고, 이 식품 첨가물 안 쓰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쓰고 있죠. 이 식품 첨가물은 식품 업체들한테 대단히 편리한 물질입니다. 아주 원하는 목적을 간단하게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 보시자고요. 집에서 요리하실 때 쇠고기 국물맛을 내고 싶다 싶으면 반드시 쇠고기를 넣어야 된다고. 그런데 비프 향, 그 이제 쇠고기의 맛 향이거든요. 비프 향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기막히게 쇠고기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신선식품의 경우 이제 툭하면 변질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포장을 잘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콜드체인에 태워서 유통해야 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보존료를 살짝 써주면은 또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건강 측면에서는 큰 재앙이 될수 있죠. 그래서 라벨을 꼭잘 살피고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품 첨가물을 안 쓰고도 얼마든지 가공식품 만들 수 있다.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겁니다. 근데 다만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연구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용이 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식품업체들로서는 그게 싫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이제 자연의 어떤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자연의 재료가 들어가야지만 원래 나는 건데.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산업화와 이제 뭐 비용 절감 이런 목적으로 그 맛을 비슷하게 내기 위해서 첨가물을 넣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거나 뭐 국민들은 싸게 그 맛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가짜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뭐 가짜라고 표현하면은 조금 좀 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자연식품의 맛은 아니죠. 인공의 맛. 인공의 맛이고 인공물질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식품에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해롭지 않으면 괜찮은데 해로우니까 문제인 겁니다. 자연식품 소재 그대로 이용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는 효과를 안전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쇼트닝을 이제 가장 나쁜 어떻게 보면 첨가물로 꼽아주셨는데 이 쇼트닝 말고 다른 첨가물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꽤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거 어떤 목적으로 넣게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허가되고 사용되고 있는 첨가물이 600가지가 넘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향료 기초물질로 200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이 별도로 또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각각 고유한 사용 목적이 있거든요. 네. 이 용도별로 보면은 이것들을 용도별로 보면은 맛을 좋게 하기 위한 조미료, 네. 그 다음에 뭐 향미 증진제 같은 거, 또 이제 어떤 특정한 맛을 내기 위한 향료나 감미료 같은 거, 그리고 색깔을 뭐 먹음직스럽게 만든다든가 뭐 싱싱한 느낌을 주기 위한 색소, 그리고 뭐 변질을 억제하는 보존료. 물과 기름 잘 섞이게 하는 유화제, 뭐 침전을 막아주는 안정제, 예, 이런 등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설탕 물엿 같은 그 정제 당류, 그리고 또 이제 쇼트닝 마가린 같은 정제 가공 유지 이런 것들도 엄밀히 말하면 이건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다 식품 첨가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그 유화제 같은 경우에 물과 기름을 잘 섞이기 위해서 넣는 거잖아요. 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물과 기름을 굳이 섞이게 할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의 경우. 네. 아이스크림의 경우 물과 기름이 잘 안 섞인다. 네. 그러면 아이스크림 녹으면 다 분리돼 버려요. 아. 물과 기름하고. 네. 예? 다 고체하고 액체하고 다 나눠져 버려요. 네. 예? 주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과자, 빵 같은 것도 보시자고요. 네. 보통 유화제를 써서 이제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해서 기름들이 저기 그 제품 속 깊이 침투하게 만들어 놔야 되지. 네. 유화제를 안 쓰면 침투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들고 바로 이렇게 보면은 괜찮은데 조금 지나면은 기름들이 침투를 못 했으니까 흘러나온다고. 물하고 분리돼서 흘러나가서 겉에 그냥 막 이렇게 묻어 있어요. 네. 그게 제품성이 떨어져요. 아. 그 맛에도 또 영향을 미쳐요. 겉부분만 기름기가 많겠지. 네. 속에는 그쵸. 기름기가 없고. 네. 예. 그리고 작업할 때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장에서 작업할 때도 그 무슨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당분들도 많고 접착성 있는 그런 원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유화제를 안 쓰면은 기름이 다 다른 데로 다 가버리고 그래서 막 생산 시설에 달라붙고 막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작업성의 편리를 위해서도 유화제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유화제도 진짜 안 들어가는 데가 없겠네요. 가고 싶으면 거기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 이제 첨가물에 대해서도 이제 천연 첨가물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이 천연 첨가물은 뭔가 이제 건강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 천연 첨가물과 근데 화학 첨가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천연 첨가물 어떻게 만드는지, 예. 화학 첨가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천연 첨가물은 자연 소재로 만들고. 네. 화학 첨가물은 합성 소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천연 첨가물이 더 낫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렇다고 천연 첨가물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천연 첨가물 중에도 해로운 게 꽤 많아요. 왜냐하면 화학 물질들이 제조 과정에서 마구 사용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천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천연 첨가물이 화학 첨가물이 굳이 이제 구분하지 않는 건데 네. 아무리 안전한 소재를 하더라도 말이죠. 네. 그 속에 어떤 특정 물질만 빼서 먹게 되면은 네. 우리 몸에 새롭게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네. 요즘에는 그 천연 첨가물이니 화학 첨가물이니 굳이 이제 구분하지 않는 추세고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도 더 이상 이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 영상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 그 이제 댓글을 보면은 야, 저 작가님 나와서 맨날 하시는 말 다 들으면은 우리는 정말 먹을 게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첨가물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정부가 엄연히 있고 예. 다 허용된 기준치가 있고 기준이 있어서 다 그 안에서 먹는 건데 뭐 그렇게 다 따지고 들면은 대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이 기준치 내 식품 첨가물 괜찮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잘못된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네. 일단 말이죠. 네. 독성이나 뭐 발암성이 있는 첨가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사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준치를 정해놓고 네. 그 이하에서 쓰도록 네. 이렇게 이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네. 안전성 다 확인됐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시대 이론이에요. 요즘 생리학과 신경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네. 기준치 이내에서도 얼마든지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첫째가 첨가물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같이 섭취했을 때 생기는 유해성이거든요. 이때는 어떤 예기치 못한 또 새로운 유해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유해성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사실들이 실제로 요즘에는 많이 이제 확인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암만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먹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이 독성이 좀 더 쌓여가지고 유해성으로 실제로 나타나요. 현실적으로 네. 이게 바로 만성 독성이에요. 예. 이런 그 사실들이 지금 첨가물 관리 규정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기준 같은 거는 한번 정해지면은 바뀌진 않나요? 아닙니다. 그 자주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새로운 유해성이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뭐 2ppm 이하로 쓰는 거다라 그러면은 네. 그거를 새로운 유해성이 나타나는 만큼 더 엄하게 관리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절반 1ppm 이하로 낮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2ppm 쓰던 거를 뭐 3ppm, 4ppm으로 올려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네. 또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이미 허가돼서 안전하다고 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다 유해성이 새로 확인돼가지고 쫓겨나는 것도 있어요. 첨가물 리스트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네. 지금 허가돼서 사용되는 첨가물이라고 해서 사용지 내에서 쓰는 거라고 해서 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제 그 작가님께서는 이제 설탕도 이제 별로 좋게 보진 않으시지만 예. 이런 이슈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스파탐 한번 다룬 적 있잖아요. 예. 이제 아스파탐을 진짜 뭐 조만큼 뭐 정확히 그 그램은 생각나지 않지만 0.1g 을 먹는 거하고 예. 그 설탕의 몇배 빼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설탕을 200g 예. 이 두 개를 두고 비교하면 차라리 아스파트 0.1g 먹는 게 더 안전하다 예. 그 설탕 200g 먹는 게 더 안전하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예, 그거는 사실 정확하게 이제 비교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네. 저 같으면은 네. 설탕 200g 먹겠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 네. 감미는 똑같아요. 단맛은 네. 네. 그렇지만 그 합성 감미료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느끼는 반응은 천지차이예요. 설탕은 그래도 사탕수수 사탕무에서 만드니까 천연물질이에요. 네. 그나마 우리 몸이 적응을 해 있어요. 그런데 합성감미료는 굉장히 생소한 물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유해성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감미료들도 다 보면 개별적인 그 유해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다 안고 있어요. 그런 보고들이 무척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작가님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게 햄이 발암 물질이다. 아, 네. 예, 그런 말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햄이 진짜 왜 나쁠까? 햄 독일에서 유래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건 건강식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이 햄은 왜 나쁜 식품이 돼버린가요? 그게 좀 와전됐어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그 가공육이 발암 물질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이 발암 물질입니다. 네. 무엇이냐, 그게? 네. 아질산 나트륨. 거의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제품에서 약방에 감춰져 이게. 이 아질산 나트륨은 가공육 업체들에게는 일석삼조의 물질이에요. 네. 세 가지 효과를 내요. 첫째, 변질을 억제한다. 네. 둘째,
색깔을 싱싱하게 보이도록 해준다. 셋째, 예, 맛을 부드럽게 해준다. 첨가물 하나로다가 이렇게 세 가지 효과를 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업체들도 이 물질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이제 안전성인데, 네. 이 아질산 나트륨이 그 독성이 무척 강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든요. 네. 아질산 나트륨이 소금하고 비슷해요. 소금으로 잘못 알고 국에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넣었다는 게 그게 아질산 나트륨을 넣은 거예요. 오, 네. 그래서 바로 그냥 숨졌어요. 이렇게 독성이 와, 강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아질산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이 물질로 변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아주 고약한 물질입니다. 이게 면역력을 약화시키고요. 네. 그리고 인슐린 저항을 일으켜서 대사 증후군을 불러오고 당뇨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랄지 아니면 네. 치매 등과도 관련이 있다는 그런 그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그 가공용 제품 드실 때는 되도록 채소하고 함께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네. 아질산 나트륨이 니트로사민으로 변하는 것을 일정 부분 막아줍니다. 네, 제일 좋은 거는 네. 라벨을 잘 보고 네. 아질산 나트륨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거겠죠. 그럼 소시지 같은 거 약간 물에 한번 데쳐서 먹으면 이게 좀 빠질 수 있을까요? 신문으로. 예. 일부 이제 그런 조언이 있죠. 네. 예. 저는 그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식품 첨가물들이 대개 이제 물에 녹기 때문에. 네. 그 끓는 물이어야 돼요. 네. 끓는 물에 살짝 데치 말고 되도록 오래, 되도록 한 4, 5분 정도. 네. 그 정도 이렇게 데쳐주면은. 네. 그 안에 녹고 있는 아질산 나트륨을 비롯한 네. 다른 해로 첨가물들이 상당량 녹아 나옵니다. 완전히 나오진 않아요. 네. 한 80% 정도까지는 녹아나온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네. 이렇게 끓는 물에 데치게 되면은, 네. 맛성분도 같이 우러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맛이 없어진다는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식생활에서 사실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기름적인 부분이잖아요. 예. 이 식용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식용유를 종류별로 좀 건강에 나쁘지 않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식용유는 제조 방법에 따라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압착유와 추출유인데요. 네. 물론 이제 압착유가 더 좋은 거죠. 네. 근데 추출유는 말 그대로 이제 녹여내는 거거든요. 녹여낼 때 용매를 씁니다. 유기용매. 네. 그게 바로 핵산이라는 소교학 물질이에요. 이게 식용독성 물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추출유에는 이 용매가 조금은 남아 있어요. 법적으로 지금 5ppm까지 잔류를 지금 허용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예? 많은 양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먹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이 추출유는 반드시 또 정제를 해야 돼요. 정제하는 과정에 새로운 물질들이 또 많이 만들어져요. 뭐 트랜스지방산, 뭐 과산화물 같은 거. 예? 그래서 추출 정제유보다는 네. 압착유를 드시는 게 좋은데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표기가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압착유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그 기름 있죠. 예? 이런 유지도 좀 상식이 필요합니다. 보통 색깔이 진하거나 고소한 맛이 강한 그 기름들을 더 이제 좋아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 반대예요. 색깔이 연하거나 고소한 맛이 약한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색깔이 진하고 고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름을 짤 때 차기기 온도를 확 올려요, 일부러. 네. 그럼 뜨거운 상태에서 짜면은 그렇게 색깔이 진하고 고소한 맛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그 고온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산패가 진행됩니다. 신선한 기름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근데 이제 저온에서 낮은 온도에서 어떤 때는 그 차기기 온도를 낮추면서 저온 냉압착식으로 짠 그런 경우에는 색깔이 연하고 고소한 네. 맛이 약합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특히 이제 들기름일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들기름이 오메가3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열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네. 쉽게 파괴가 돼요. 오메가3 네. 지방산이. 그래서 들기름 같은 걸수록 냉압착식으로 짠 생들기름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들기름은 또 특히 취약하니까 이제 잘 보관하셔야 되는데 네. 광선 같은 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광선. 햇빛. 광선도 그렇죠. 햇빛. 예, 햇빛. 햇빛 이런 빛을 쪼이면은 산패가 더 빠르게 진행돼요. 예, 그래서 냉암소에 보관하시는 게 좋은데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보관할 경우. 그 이제
이거 이제 기름 설명 보신 분들이 이제 그 기름을 추출하는 방법, 압착하고 아. 추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압착이라고 하면은 뭐가 눌러서 일단 기름을 뽑는 것 같고 예. 예. 추출은 저도 잘 상상이 안 가는데 뭔가 스포이트 이런 걸 해서 뽑아내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인가요? 아, 예. 예. 그 저 기름집 이렇게 장거리에 보시면은 네. 이제 있죠. 방앗간. 그 기름집에 네. 예, 거기 방앗간 예 네. 맞아요. 방앗간에 가 보시면은 그 기름 짜는 기계 잘 보세요. 네. 거기 보면 큰 롤러 같은 게 있다고 롤러 네. 이제 세뭉치지. 세뭉치가 돌아가면서 압착을 해요. 종자 저기 기름 종자를 네. 압착을 하면 이제 그 기름 종자에 있는 기름이 이제 압출이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받아놓은 거 네. 그게 바로 이제 압착류예요. 말 그대로 압착해서 짠다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이제 그게 압착류고 네. 추출류는 네. 이제 추출이라는 게 녹인다는 뜻 아닙니까? 뭐 스포이드 같은 거를 빼내는 게 아니고 그거 네. 빠질 수가 없죠. 네. 그 추출류 제조 공장에 가시면 커다란 탱크가 무척 많아요. 커다란 탱크. 그 안에 유기용매 핵산이 가득 들어 있어요. 거기다가 기름 종자를 넣는 거예요. 넣으면은 이게 이 용매다 보니까 네. 핵산 같은 용매다 보니까 네.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을 녹여내요. 네. 녹여가지고 밖으로 다 끄집어내요. 분리가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기름을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그 기름하고 그 고체 부분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떨어지잖아요. 떨어져 네. 나가면 그 액체 부분만 네. 액체 부분이 기름이잖아요. 그쵸. 그것만 받아서 네. 이제 병에 담아놓는 건데 네. 그 안에 이제 핵산이 같이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유기용매가 네. 그럼 그것도 이제 분리시켜요. 그게 비등 저기 밀도 네. 비중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분리시키는 건데 네. 완전 분리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아 그러면 이게 압착을 할 거냐 추출을 할 거냐는 이게 씨앗의 종류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여기다 뭔가 비용적인 이런 게 고려가 돼서 되는 건가요? 예,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비용이 압착률 짜를 때 암만 해도 높아요. 왜냐면 수율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기름 종자에 들어있는 지방의 함량 네. 함량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네. 대개 보면 함량이 보통 지방 함량이 30% 이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압착률을 잘 짜져요. 그런데 30% 이하인 경우는 압착으로 짜진 짜지만 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아.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일단 네. 압착으로 짜고 나서 남은 거 거기도 기름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걸 또 다시 또 이제 용매 탱크에다 넣어가지고 추출해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시중에 일반 식용유들은 다 추출유도 있고 압착유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격 비싼 그 압착유는 잘 이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매장에는 잘 없고 뭐 백화점 같은 데나 네. 가셔야 됩니다. 친환경 식품 매장에 가시든가.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는 그 이제 추출유에서 이제 핵산의 우려 때문에 압착유를 더 선호하시는 거죠? 그렇죠. 핵산뿐만이 네. 아니고 또 이제 추출유는 네. 반드시 또 정제를 해야 돼요. 정제를요? 예. 네. 정제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강한 열풍을 장시간 불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기름을 태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태워요? 이제 그 안에 드는 이물질들을 다 제거해야 되니까. 아. 예. 그 과정에서 또 이제 해로운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추출 정제유는 되도록 이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겉보기는 깨끗해 보여요. 네, 그렇죠. 근데 해로운 물질들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요즘 청소년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에너지 음료는 뭐 괜찮을까요? 어떤가요? 에너지 음료 주 타겟이 학생이죠? 네. 그런데 이게 학생들 마시면 안 됩니다. 왜? 카페인 때문에. 그 에너지 음료에 각성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게 카페인 때문인데,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 카페인은 잘 아시다시피 커피에 들어있는 신경독소 물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커피 마시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러면 똑같이 에너지 음료도 마시면 안 되는 건데 그건 또 잘 몰라요. 네. 물론 이제 식품업체들은 거기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네.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네.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일부 계층에서 두통이나 뭐 메스꺼움 같은 게 나타난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에너지 음료에 의외로 식품 첨가물들 꽤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죠. 설탕, 과당 같은 정제당은 물론이고 향료도 거의 필수고요. 네.
그리고 뭐 산도 조절제, 뭐 색소 같은 거 제품에 따라서 네. 뭐 증정제 같은 것도 사용되고 그래서 이런 첨가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에너지 음료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고요. 네. 안전한 대안 음료가 사실 있어요. 예, 생강차나 식초자 같은 거, 식초 네. 음료 같은 거 이런 게 꽤 좋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그런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비슷하게 생강에는 피로 신경 안정과 원 기분 전환의 효능이 있어요. 네. 생강에 네. 예? 그리고 식초에는 피로 회복의 효능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그 안전한 음료를 주시자고요. 작가님이 말씀하는 그 식초 음료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시판되고 있는 예. 요즘에 그 음료로 만들기 좋게 만든 식초도 많이 나왔다더라고요. 그런 거 먹으면 제가 식초 음료 말씀드리는 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식초 음료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뭐 피로 회복 효능은 뭐 당장은 있을지는 모르는데 네. 많이 먹게 되면은 조금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거기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식초 음료는 집에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 천연발효 식초에다가 천연발효 식초에다가 물로 씻어서 해서 말이죠. 네. 물로 씻어서 해서 그 그대로 마시자고. 이제 저 마시게 뭐 하면은 이제 단맛을 좀 가미해 주시는데 설탕이나 뭐 감미료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네. 될 수 있으면 비정제당 있죠. 네. 비정제 설탕, 뭐 조청 같은 거 이런 걸 넣어서 단맛을 좀 내주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 맛이 괜찮아요. 네. 뭐 다른 첨가물도 넣지 않고 네. 마시는 그런 식초 음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이제 식품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는지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예. 최근에 이제 작가님께서 좀 눈여겨 보고 있는 아 이런 식품들 정말 문제가 있다 예. 이런 거 혹시 예. 있을까요? 예, 예, 있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네.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탕후루 아시죠? 탕후루라는 네. 제품 예. 이런 식품이 인기를 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뻔하잖아요. 네. 설탕 음료 같은 정제당 네. 범벅이에요. 과일이 있다고요? 과일? 그 과일은 저는 모독하는 식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자주 먹게 되면은 당 대사 시스템에 혼선을 초래해가지고 네. 그 인슐린 저항에 빠질 수 있어요. 대사 증후군이 오고 뭐 비만해지고 그 네. 기본이고 네. 그리고 이제 당뇨병 같은 것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성지방 함량이 높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방간이 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또 크게 또 다른 질병을 또 일으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탕후루라는 제품 아이들한테 주지 말도록 하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편의점 도시락 있죠. 네. 예. 이것도 사실 저는 이런 식품이 인기인 것도 좀 우려가 되는데, 예, 간편해서 좋긴 하지만은 건강을 좀 생각해야죠. 예, 도시락에 들어있는 밥. 이게 쉽게 굳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처리를 하는데 대개 보면은 유지 있죠, 유지. 기름. 그거를 밥 안에다 묻혀요. 예, 그러면 이제 유지가 덜 진행되거든요. 전분의 노화가 덜 진행되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기름 이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 편의점 도시락이 고지방 식품인 거예요. 그리고 또 첨가물들 많이 사용되죠, 당연히.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인공조미료 사용되고, 네. 뭐 변성점 같은 거, 제품에 따라서 색소, 뭐 감미료 같은 것도 사용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편의점 도시락도 저는 요주의 식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세 번째로, 요즘 이제 배달 음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 밀키트가 아주 인기죠. 밀키트. 이제 가정 간편식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밀키트 제품에도 식품 첨가물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서는 첨가물 문제 말고 식문화 차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 이 밀키트가 우리 가정의 부엌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어떤 집에 가보면 부엌에 식칼과 도마가 없어요. 네. 싱크대가 폐쇄되어 있어요. 네. 요리를 안 하니까 그쵸. 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하나만 달랑 있어요. 네. 이런 게 바로 현대병을 부르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치킨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치킨 이게 식생활이 엄격한 분들 잘 보세요. 그분들 튀김식품 일절 안 먹어요. 잘 알거든요. 해롭다는 걸. 튀김식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고지방 식품이죠. 고칼로리가 되겠죠. 예? 그리고 튀기는 과정에서 되게 높은 온도로 튀기다 보니까 네.
뭐 트랜스지방산, 아크릴라마이드 같은 해로물질들이 예,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예. 그리고 이 치킨에도 말이죠. 의외로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그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그 첨가물이 써 있는 영양 정보표를 보면서 한번 작가님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걸 실제 보여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예. 이제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초콜릿. 그렇죠, 초콜릿. 네. 초콜릿 싫어하는 사람 없죠. 네. 예. 초콜릿에는 대체 어떤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 초콜릿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네. 그 어떤 원료를 썼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라벨을 잘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네. 라벨을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시중에 유명 초콜릿 제품의 라벨입니다. 예. 원료 표시라는 부분이죠. 사용되는 원료들, 첨가물들 쭉 써놨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코아 메스와 코코아 버터입니다. 이게 이제 카카오 열매를 가공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좋은 원료예요, 굉장히. 여기서 특히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코코아 버터예요. 이게 이제 카카오 열매에 들어있는 천연 유지인데 초콜릿을 초콜릿답게 해주고 초콜릿의 항산화력을 완성시켜주는 아주 좋은 유지입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비싸요. 그래서 시중에 일반 초콜릿 제품에는 이걸 잘 안 써요. 안 쓰고 대신 정제각 유지를 씁니다. 네. 그거를 업계에서는 대형 버터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정제각 유지로 만들다 보니까 물론 값이 싸죠. 값이 싼데 좋은 기름이 아닙니다. 해롭게 작용해요. 우리 몸에서. 예? 정제각운유지가 여기 지금 세 가지나 사용됐어요. 보실까요? 네. 각운유지 1, 네. 2, 3. 그죠? 네. 세 가지나 들어있죠. 네. 예? 이건 이제 나쁜 유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시면은, 밑에, 맨 밑에, 네. 레이시친이라고 보이시죠? 네. 이거 조금 생소한 이름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유화제입니다. 유화제. 다른 말로 대두인지질이라고도 그래요. 네. 이제 콩으로 만든 건데 그 민감성 체질인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향료. 향료는 잘 아시죠? 수많은 화학물질들을 섞어놓은 겁니다. 네. 네. 이 여기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에는 안전성이 확인이 안 된 물질들이 꽤 많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거 초콜릿에서 맨 위에 나와 있는 설탕. 네. 그죠? 이게 백설탕, 이 정제설탕이 문제죠. 예? 이게 설탕에 대해서는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죠. 네. 예. 보시면은 코코아 메스와 버터 말고는 다 해로운 물질들 아닙니까? 해로운 물질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됐죠. 그래서 이런 초콜릿은 좋은 초콜릿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초콜릿도 좋은 게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네. 여기에는 지금 이제 코코아 버터와 코코아 메스가 똑같이 사용됐죠? 근데 다른 원료들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네. 이 좋은 원료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제 향료. 향료가 안 보이죠? 네. 향료 안 썼어요. 대신 바닐라 분말을 썼습니다. 이 바닐라 분말은 자연 소재예요. 그건 좋은 물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설탕은 무엇 썼나? 설탕도 백설탕이 아니에요. 예? 유기농 설탕. 누런 세상 유기농 설탕에는 자연 물질이 일정량 남아 있어요. 네. 예, 이렇게 좋은 성분으로만 쓴 네. 이런 초콜릿 네. 이걸 서양 사람들은 리얼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진짜 초콜릿이라는 뜻이에요. 네. 바로 이런 초콜릿을 이용하도록 하시자고요. 주로 이제 그 초콜릿 이게 성분표를 보면은 예. 근데 원재료 제가 알기로는 이 원재료명을 어떤 걸 앞에 쓸까가 예. 금방 함량이 많이 들어간 걸 앞에 쓴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주요 원료인 경우. 주요 원료인 경우에는 순서대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부터 차례대로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중간 이후부터는 네. 그 상관없어요. 그때부터는 막 앞뒤로 섞어.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주요 원료가 아닌 것들은 네. 그런 것들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일단은 이 초콜릿 성분표를 봤을 때는 예. 일단은 뭐 코코아 메스보다는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간 설탕 그렇죠.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코코아 메스보다는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전지분유고 네. 그다음에 코코아 메스고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궁금했던 건데 저 우유 대두 함유는 웬만한 식품에 다 써있더라고요. 이 대두라는 게 레시틴 때문에 써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레시틴 없어도 대두라는 걸 쓰도록 써야만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네. 콩이 알레르기성 식품이거든요. 네. 암만 이제 자연에
껌이라도 네. 민감성 체질인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콩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본 분들은 이 제품을 선택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로다가 써준 거예요. 직접 대두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이게 원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아주 극소량에서도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 뭐 콩이 들어가 있는 가공식품을 만든 공장에서 공장의 그 라인에서 생산한 경우에도 거기서 그 라인에 묻어 있는 콩이 들어가 가지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콩을 조금이라도 콩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다 대두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쓰는 거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또 우유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유도 직접 우유는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네. 우유가 혹시 제조 과정에서 혼입될 가능성이 있으면 써줘야 되는 겁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네. 때문에 우유도. 여기서 이제 그 작가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자료에는 가공 유지 1, 2, 3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이건 원래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작가님 성분 가리신 건가요? 아, 네. 이거는 네. 이제 얘 대형 버터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네. 대형 버터를 한꺼번에 넣어도 돼요. 네. 한꺼번에 넣어도 되는데 네. 이게 아마 공급하는 업체들이 다 다를 거예요. 네. 가공유지 1번을 공급하는 업체, 2번을 아. 공급하는 업체, 3번을 공급하는 업체가 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편의상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럼 1, 2, 3으로 써 있어요? 식품 아니죠. 거기서는 다른 명칭이 있죠. 다른 명칭이 네.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 이 회사에서 초콜릿 네. 회사에서 편의상 이렇게 바꾼 거죠 이름을. 네. 그 전지분유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유 대신에 넣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죠. 이건 좋은 겁니다. 전지분유는. 네. 전지분유, 탈지분유. 네. 이거는 우유를 그대로 건조시킨 거니까. 예, 네, 이거는 좋은 원료입니다. 네. 첨가물 안 들어갑니다 거기.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뭐 쉽게 사 먹는 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껌에는 어떤 첨가물이 들어갈까요? 껌은 그 대표적인 심심풀이 식품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었어요. 네. 껌 보시면은 네. 거의 100% 식품 첨가물로만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벨을 한번 보시죠. 네. 라벨을 보시면 실감하실 텐데 네. 자 예,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시중에 어떤 무설탕 제품의 라벨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껌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거, 껌 베이스. 네. 예, 껌 베이스인데요. 이 껌 베이스가 여기 지금 이제 한 가지 이름으로만 써놨지만 이게 이제 한 물질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들이, 화학 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초산 비닐 수지인데 초산 비닐 수지 외에 다른 뭐 무척 많은 화학 물질들이 섞여 있는데 네. 그거는 일일이 공개할 필요가 없도록 지금 돼 있어요.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그게 예, 하여튼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섞여 있는 거다. 그 안에는 안전성이 확인이 안 된 게 꽤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설탕 껌이다 보니까 설탕 대신에 다른 감미 소재를 썼죠. 당알코올을 썼네요. 지금 당알코올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일리톨, 말티톨, 에스리톨. 이 당알코올류는 이점이 몇 가지 있긴 해요. 뭐 충치를 안 일으킨다든가. 네. 뭐 칼로리가 낮다든가 아니면은 뭐 혈당치를 덜 올린다든가 그런 이점이 있긴 있는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몸의 당 대사 시스템을 혼선에 빠뜨려 가지고요. 네. 오히려 대사 증후군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연구 자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당알코올류 잘 아시죠? 많이 먹으면 설사를 일으키잖아요. 우리 몸에 그다지 맞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껌의 경우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향료입니다. 네. 향료. 그 맛을 오랜 기간 지속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향료를 굉장히 많이 써요. 껌은 대표적인 고향료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인산염인데 지금 여기 세 가지나 사용됐어요. 그죠? 예? 예. 이 인산염들이 껌에도 많이 사용되는데 많이 먹게 되면은 예, 그 미네랄 흡수를 저해한다는 방해한다는 그런 그 연구 자료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인산염도 좋은 물질이 아니고요. 그것도 네.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잔탄검이라는 거 이건 이제 증점제로 사용되는 건데 아주 좀 질감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예, 좋은 물질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설탕검이니까 단알코올
감미료를 썼는데 그거 가지고 단맛이 좀 부족하니까 감미료로 보완해 줬는데 합성 감미료네요. 네. 두 가지가 사용됐습니다. 네. 수카를로스와 아셀솔판 칼륨. 이게 이제 종양세포를 만든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물 실험을 해보면은 여러 유해성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장내 미생물 균총을 나쁘게 한다라는 네.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화제. 네. 유화제도 이제 또 들어가는데 되게 합성 유화제이기 때문에 네. 유화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대사증후군을 일으킨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리세린 같은 거. 보세요. 100% 식품 첨가물로만 이루어져 있죠? 네. 네. 이런 껌을 우리가 입에 넣고 씹는 겁니다. 아무리 취식량이 적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를 자주 씹게 되면은 엄청난 양의 식품 첨가물을 먹는 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네. 우리가 잘 찾아보면 썩 괜찮은 껌을 찾을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껌은 아닙니다. 네. 해외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껌인데 네. 좋은 시도라고 저는 봐요. 껌베이스 한번 보시자고요. 껌베이스가 천연지클로 만들었어요. 화물질질 안 들어가요. 네. 그렇죠? 예. 예. 이런 식으로 껌 만든 게 있는데 여기에 설탕은 뭐 썼냐? 정제 설탕이 아니고 비정제 설탕을 썼습니다. 비정제 설탕은 설탕 대안으로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쌀가루까지 썼네요. 예, 예. 다만 이제 향료하고 글리세린이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네. 꺼려지는 부분은 있는데 아까 그건 천지 차이죠, 그죠? 네. 예? 예. 이 정도 껌이라면 그래도 안심하고 씹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스쿠랄로스하고 아세살판 칼륨을 이제 제가 작가님한테 듣기로 이제 단맛을 내는 감미료. 예. 이걸 두 가지 섞어 쓰는 건 있나 보죠? 네, 두 가지 섞어 쓰는 게 더 감미 패턴이 좋습니다.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대개 두 가지 같이 써요. 왜냐하면 아세솔판 칼륨이 네. 조금 단맛이 자극적으로 뜨거든요. 네. 그 뒷맛, 뒤끝에 쓴맛이 좀 남아요. 근데 이제 수크라로서는 그런 걸 다 이렇게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두 개 네. 같이 쓰면 아주 이상적인 감미가 나옵니다. 그럼 이 껌에서 봤을 때는 자에리톨 빼고는 다 첨가물인 건가요? 자이톨도 첨가물이에요. 그래요? 아, 그럼요. 천연 그 자연 아닌가요? 아이, 원래 이제 자작나무 숲에 들어있는 네. 그 자연에도 존재하긴 하죠. 네, 네. 자연에도 말티톨 뭐 이런 것도 다 존재하긴 하는데 네, 네. 그거를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사용할 수는 없죠, 여기에. 아~ 그래서 공장에서 대량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 이게 자연 보호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완전 껌은 진짜 100% 첨가물이네요. 그럼요. 이제 겨울철 이제 대표 인기 간식이죠. 이제 어묵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묵에도 뭐 첨가물 많이 들어가나요? 예. 어묵도 원래 잘만 만들면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예. 맛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도 잘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시중에서 팔고 있는 일반 어묵 제품들 네. 문제가 꽤 많습니다. 식품 첨가물 문제예요. 네. 첨가물이 무척 많이 사용돼요. 어디 라벨을 한번 보시자고 자고 같이 네. 지금 여기 보시고 있는 게 이제 시판되고 있는 어묵 제품 중에 하나인데 네. 주원료가 연육이네요. 연육 네. 잘 아시죠? 생선살을 갈아 놓은 겁니다. 주로 이제 수입한 냉동 수입 연육을 씁니다. 그죠? 거기에 첨가물들 예, 이제 설탕, 솔미톨 같은 거 이게 이제 단맛을 좀 넣어줘요. 어묵에도 이제 예, 감미 소재가 꽤 많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산도조절제. 네. 이 산도조절제는 어떤 물질인지 몰라요, 지금. 이게 용도명으로 표시한 예거든요. 네. 그래서 물질 이름을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다 이제 허용을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네. 근데 이게 인산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인산염일 가능성. 인산염이 어묵에서 그 접착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잘 굳히게, 뭉치게 해줘요. 네. 근데 인산염이 아까 말씀드렸듯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고 그랬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가운데쯤 보이는 거, 긴 이름의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있죠? 네. 이거 잘 아시잖아요. 인공 조미료를 대표하는 MSG. 네. 감칠맛을 내는 거. 네. 예? 예. 특히 어묵에 이 MSG가 많이 사용된다는 시중에 중론이 있습니다. 예. 그 조미료가 이거 하나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거, 시즈닝이라고 있죠? 이 시즈닝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양념을 말해요, 양념. 양념을 말하는데, 도대체 파우더 형식으로 된 양념을 말하는데, 네네. 여러 가지 조미료 양념을 섞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것도 조미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는 어떤 조미료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죠. 네. 뭐 단백 가수분해물 같은 것도 거의 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밑에 소프산 칼륨이라고 있죠? 네. 예. 요거는 보존료입니다. 예. 발암 의식물질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여러 유해성들이 또 있어요. 보존료이기 때문에. 네. 예, 나름대로 독성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거, 요것도 한번 보시자고요. 아, 스테비아. 효소 처리 스테비아인데, 이거는 합성 감미료는 아닙니다. 네. 천연 감미료입니다. 스테비아 잎사귀에서 감미 성분만 추출해낸 거예요. 합성 감미료보다는 좀 낫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재라도 특정 성분만 추출해서 먹으면 해로울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 스테비아성 추출 첨가물 중에는 네. 예,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꽤 있다. 예,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묵 말고 이런 첨가물 범벅인 거 말고 첨가물이 안 들어가거나 덜 들어간 거 네.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네. 이런 어묵 한번 보시자고요. 네. 예? 여기 연육인데 이것도 뭐 똑같은 간 생선살이겠지만 이건 네. 국산이네요, 그죠? 네, 아까 좀 다르죠? 네. 간 생선살이지만 국산이네요. 예? 그리고 또 쭉 한번 보세요. 아까하고 판약이 다르죠? 네. 나쁜 첨가물들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설탕이 이제 눈에 가시네. 예. 설탕이 좀 걸리긴 하는데, 이 정도라면은 저는 충분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어묵 대안 제품이라고 우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꺼이. 네. 그치, 앞에서 보면은, 뭐, 아까 좋은 어묵도 그렇고 나쁜 어묵도 그렇고, 유탕 처리 식품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거는 뭘 의미하나요? 예. 기름에 튀긴 식품이라는 뜻이에요. 아. 한번 이제 기름에 튀겨서 네. 나온 기름에 거나. 튀긴 식품은 다 유탕 처리 식품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 라면의 경우에는 유탕 면이라고 표기하면 돼요. 그 다른 것들은 다 유탕 처리 식품이라고 네. 표기를 해야 돼요. 어묵도 그 기름에 튀기잖아요. 네. 기름에 튀긴 거 아닙니까? 예.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유화제는 보이지 않는데 그 유화제 안 쓰인 건가요? 아 여기 보니까는 네. 지금 여기는 유화제가 없네요. 맞네요. 이게 유화제가 필요 없는 게. 네. 어묵을 이제 성형을 하잖아요. 네. 성형하면 그게 이제 고체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굳이 쓰지 않아도 저기 이게 쓰지 않아도 상관없고 네. 기름에 튀긴 거기 때문에 이미 네. 그 안에는 기름이 잔뜩 들어있어요. 골고루 다 골고루 속속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다시 따로 이렇게 분리되거나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화제를 안 쓴 겁니다. 네. 지금 어묵 맛 시즈닝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분말가루 그렇습니다. 맛을 내는 거잖아요. 양념 분말가루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첨가물을 쓸지는 여기에서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수많은 조미 소재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그걸 이제 다 포함시켜서 그거를 공개하지 네. 않아도 됩니다.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즈닝 같은 건 대개 이 어묵 업체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또 그 하청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네. 시즈닝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시즈닝 만들어 오세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 만들어 가지고 와요. 그걸 그대로 납품 받아서 그대로는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어묵을 만드는 업체에서도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네요.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들어가 있는지 거기 다 이제 그 자료 다 받긴 하지만은 받긴 받아요. 그대로 다 거기에 공개하지 않아요. 약간에서 그게 그 업체 그 하청 업체의 노하우에 해당되는데. 그렇죠. 진짜 핵심적인 연료는 거기 올려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지 네. 잘 몰라요. 이제 어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포장마차 이런 데서 이제 물에 담가놓고 이제 삶아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첨가물들이 다 이제 어묵 그 물에 국물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예. 그래서 네. 이렇게 어묵에 이제 끓일 때 네. 이제 보통 끓는 물에 이제 담갔던 걸 그대로 끓여서 먹지 네.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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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 첨가물들이 그때 담가서 데치는 과정에서 네. 상당히 우러나옵니다. 육수로. 예. 네. 그래서 그 네. 빠져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네. 그게 빠져나온 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 국물에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처음에는 조금 다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첨가물이 적겠지. 네. 근데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첨가물 그 용액에도 아, 그 국물에도 첨가물이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포화됐군요. 더 이상 네. 안 빠져나가지 이제. 아. 그러니까 첨가물 덜 먹으려면 처음에 바로 끓이고 그거 사 먹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뎅 국물이 사실상 이게 그 생선 살에서 나오는 맛이 아니라 첨가물의 맛이에요. 아 그럼요. 거기 조미료 맛이고 색깔도 네. 아주 그 누룽지 맛 색깔을 띄죠. 네, 그럼 색소를 써서 그래요. 아, 카라멜 색소. 아 그렇군요. 그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또 해외로도 많이 수출되고 있는
라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라면에는 어떤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예, 라면 하면 이제 인수나 특식품을 대표하는 식품인데요. 네. 이 라면을 가리켜서 일본의 한 전문가가 21세기에는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식품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저는 그 말에 새삼 동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그 해롭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네. 쉽게 끊지 못하는 게 라면이잖아요. 아마 식품 첨가물이 없었으면 인스턴트 라면이 이토록 발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여튼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사용돼요. 네. 라면을 한번 보시자고요. 네. 이것도 시중에 인기 라면 중에 하나인데 네. 예. 보시면 여기 제일 먼저 주목하셔야 될 게 감칠맛을 내는 뭘까요? 조미료입니다. 엘글루탄산 나트륨. 예. 네. 이게 MSG라는 인공조미료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이죠. 네. 예. 이 조미료가 들어갔는데, MSG가 뭐 해롭지 않느니, 뭐 그런 얘기가 한때 나와가지고 언론들도 보도하고 그랬죠. 네. 그게 해롭지 않다는 게 학계에 공통된 의견이 아닙니다. 예. 일부 학자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네. 여전히 해롭다는 연구론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예.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은 네. 향미 전진제라고 있죠? 네, 네. 이것도 조미료예요. 예, 이거는 MSG가 아닌 다른 형태의 인공조미료예요. 네. 이것도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돼요. 예? 근데 뭔지 몰라요. 네. 예. 예. 그리고 또 있어요. 네. 또, 예, 여기 바로, 뭐, 예, 감칠맛 베이스, 예, 그 다음에 조미분말 같은 거, 뭐, 또, 그 다음에 뭐, 조미마늘분, 네. 뭐, 조미맛분 같은 거, 뭐, 여기도 이제 시즈닝 같은 거는 없는데 이게 네. 뭐 조미맛 베이스 같은 게 다 시즈닝이에요. 그렇죠. 네. 예. 네. 이런 것도 다 조미료 향료도 섞어놓은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맛을 내는 여러 물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위쪽에 보면 향미유, 네. 야채 풍미액, 뭐 녹차 풍미액 이런 풍미액 있죠? 네. 이런 것들은 향료가 들어가 있는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여기도 인산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네요. 인산염이 보시면 피루인산나트륨, 폴리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메타인산칼륨 이렇게 네. 네 가지나 사용됐네요. 네. 예, 인산염이 무척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 라면을 많이 먹으면 거의 대부분 인산염 과잉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칼슘 결핍증 같은 거로 이어지죠. 미네랄 흡수를 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면발의 그 식감을 그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증점제 같은 게 있는데 변성전분이 있고 검류가 있습니다. 네. 구화검. 이것들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 민감성 체질인 경우. 네. 그리고 또 이제 글루텐 있잖아요. 이건 밀에 들어있는 단백질인데 이건 사실 쓸모가 없는 단백질이에요. 네. 오히려 나쁘게 작용해요. 민감성 체질인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또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글루텐이. 그리고 이제 맨 아래쪽에 산도조절제 있죠. 네. 이거 잘 아시죠. 이것도 이제 맛을 상큼한 맛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넣은 건데 이것도 무슨 물질인지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용도명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색소인데 파프리카 추출 색소죠. 네. 이거를 파프리카 열매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전혀 다른 거예요. 네. 파프리카 열매 가루는 좋죠. 네. 근데 파프리카 열매 속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만 추출해서 거기에 뭐 유화제, 보정제, 안정제 그런 색깔 그런 화학물질을 넣어서 사용하기 좋게 만든 것 그게 바로 파프리카 추출 색소인데 역시 이거는 이런 색소로 만들면 안전하지 않은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가물 범벅인 이런 라면을 주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인스턴트 식품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한번 잘 찾아보시면은.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은 라면이 있어요. 이것도 인스턴트 라면이긴 한데 네.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아까하고 판이하게 다르죠? 네. 뭐 해로운 첨가물들 없어요. 물론 이제 해물맛 베이스라고 있네. 네. 이것도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기로는 네. 여기에 조미료 향료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 자연식품 조미 소재로다가 한번 맛을 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걸 만드는 분이 그 굉장히 저는 자부심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조미료 안 쓰고 만듭니다. 라고 자랑하는 분일 거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조미료 향료까지 안 들어갈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만 하나 이제 설탕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예, 설탕도 뭐 이 정도라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꼭 이제 인스턴트 라면을 꼭 먹고 싶다 그러면 이런 라면을 예, 구입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진짜 무첨가, 완전히 네. 진짜 해롭지 않은 물질로 만드는 걸 원한다면은 네.
일본의 전통 라면 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집들이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도로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얼마든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라면 소비 문화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파프리카 추출 색소를 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 촬영 때 작가님께서 그 타르스 색소의 위험성을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게 타르스 다른 건가요? 아, 타르스랑 다른 거죠. 그렇죠. 예. 타르 색소는 합성 색소입니다. 그거는 석유, 석탄에 들어있는 코올타르를 주원료로 해서 합성 반응시켜가지고 만들어요. 네. 네? 그런데 여기 파프리카 추출 색소는 파프리카 열매를 이용을 해요. 열매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색소 성분만 추출해내요. 추출해낸 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사용하기 좋게 이렇게 또 이제 가공을 좀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이건 천연 색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신경 썼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타르 색소보다는 훨씬 좋죠, 이게. 안전성 측면이 훨씬 나은데 그렇다고 안전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이제 그 글루탄산 나트륨도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감칠맛을 내는 이제 걸 알고 있는데 감칠맛 배스를 또 썼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쓰는 게 굉장히 많나 봐요. 그러니까 더 풍미를 더 깊고 진하게 하기 위해서. 조미료 하나만, MSG 하나만 쓰면은 감칠맛이 나오긴 나오는데 좀 가벼워요. 그래서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다른 양념 분말들, 이런 그 혼합 분말들을 같이 써주면은 이런 시즈닝이죠, 이게. 시즈닝 내지는 이런 베이스 계통의 양념 분말 같이 써주면 훨씬 풍미가 진하게, 깊고 진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깊은 풍미, 그 그렇죠.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첨가물들을 같이 쓴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변성 정분이라는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변성이라는 말이 뭔가 어감이 되게 안 좋긴 해요. 변화시킨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전분을 변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전분은 자연의 전분은 괜찮아요. 네. 그런데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분의 분자 구조를 바꿉니다. 화학적으로. 네. 예, 바꿔가지고 만든 게 그게 바로 변성 전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지방산 분자 구조가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의 그 전분 자체는 그런 염려 없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식품들에 들어있는 첨가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음식이 약간 정신적인 면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우울증 같은 거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최근에 발표된 논문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쉽겠네요. 지금 이게 지난 9월에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제목을 한번 보시자고요. 제목에 여기 보시면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 나오죠. 이게 첨가물을 무척 많이 쓰고 과도하게 가공한 초가공식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디프레션, 이건 잘 아시죠? 우울증입니다. 초가공식품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핵심 논쟁이가 맨 앞부분부터 나와요. 여기 뭐라고 썼냐? 초가공식품이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 감미료 같은 식품 첨가물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례들이 요즘 들어서 영양학자들이 많이 본격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식생활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그래서 이게 보면은 가공식품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첨가물을 남용한 과도하게 가공된 초가공식품 이런 거예요. 일반 가공식품도 첨가물 쓰지 않고 자연식품 철학을 살려서 만든 가공식품은 전혀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런 초가공식품이 아이들의 행동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행동 이상까지 불러온다라는 그런 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 감미료들이 뇌에 영향을 줘서 이런 정신적인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렇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분 전분표를 보고서 뭔가 구매를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써있는 것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첨가물도 완전히 다 피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직 이제 또 거기 또 맹점이 있어요. 네. 하여튼 우리나라 지금 식품표시 규정에는 완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용하는 원료와 첨가물들은 100% 다 표기한다라는 게 원칙인데 아직도 숨어있는 첨가물들이 꽤 많이 있어요.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외 규정. 그리고 또 어떤 특정 내용을 표시하는 규정의 경우 또 맹점이 있어요, 역시. 예를 든다면 이제 트랜스 지방산 표시 규정의 경우
1회 섭취량당 0.2g 미만인 경우에는 0g으로 표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가공식품들 보면 거의 대부분 0g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 0.2g 미만의 트랜스지방산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1회 섭취량에 대한 단서도 주목하셔야 돼요. 그 한 포장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두 번, 세 번, 어떤 거는 뭐 10번 이상 먹을 수 있는 대용량 포장도 있어요. 그런데는 아무리 트랜스지방산 0g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꽤 많은 양의 트랜스지방산이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칼로리 표기도 있죠. 네. 열량, 칼로리 표기도 대개 1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용량 포장의 경우 의외로 칼로리가 낮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칼로리 식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회 섭취량이 얼만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 라벨에 보면 다 표기가 돼 있거든요. 1회 섭취량이 얼만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한 표기 양이로구나. 칼로리 양이 그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만약에 10번 먹을 수 있는 양이 들어있는 거라면 거기 표시된 양이 10을 곱해야만 그 안에 들어있는 열량이 다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꼭 1회 섭취량을 확인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 아까 표시 면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 예 면제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네. 표시 규정에서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복합 원재료라는 거예요. 복합 원재료가 네. 여러 원료와 첨가물도 섞어준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혼합물에 일일이 그 혼합물의 정체가 뭔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금 돼 있어요.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아까 말씀드린 무슨 시즈닝이다, 무슨 맛 베이스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조미 성분들이 섞여 있는데 그 일일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게 복합 원재료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식품 첨가물들은 따로 이제 분류해 놓은 게 있는데 구분해 놓은 게 있는데 네. 일일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단지 용도면으로만 표시해 놓으면 돼요. 아까 산미조절제, 산도조절제, 네. 뭐 향미증진제, 네. 뭐 증점제, 뭐 이런 식으로만 그 써주면 돼요. 네.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런 문제도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또 그것도 중요한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첨가물을 썼는데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만 않으면 또 굳이 거기에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해가 쉬우실 텐데 염산이나 무슨 그 오존수 같은 거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런 경우 염산을 중화시키고 오존수를 다 씻어서 없애버렸으면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경우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는 염산으로 처리하는 과정, 오존수로 처리한 과정에서 또 새로운 유해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도 소재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거를. 예?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포장 사이즈가 작은 것들 있죠. 네. 소포장 제품들. 이런 제품에도 아주 폭넓게 표시 예외 규정을 허용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캐리오버 첨가물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반제품에 들어있는 첨가물들을 또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정도 또 있고요. 이런 규정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 확인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문제가, 예, 악용될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예, 일부러 또 숨기고 싶으면은 그 속에 뭐를 숨겨놓고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숨길 수도 있어요. 아 그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염산을 처리했다 싶으면은 말이죠. 그 염산으로 분해시키기 위해서 염산을 처리한 거거든요. 네. 단백질을 분해시킬 때 주로 염산 처리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맛이 좋아져요.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면. 네. 네 그때 이제 해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미 3MCPD라는 환경 호르몬 발암물질 같은 게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염산만 중화시켜 가지고 없어졌을 뿐이지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아 변형된 거 내지는 바뀐 거군요 이미.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오존수를 처리한다. 그럼 이제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거거든요. 네. 예, 오존수를 처리하고 나면은 그 안에 활성산소들이 또 많이 만들어져요. 예, 그런 것들 활성산소 자체가 또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또 굉장히 해롭게 작용하죠. 그런 걸 소비자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현대인의 식문화에서 작가님이 보시기에 약간 이거 모순되거나 아니면 반성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공식품에서 조미료, 향료, 색소 같은 건 거의 필수처럼 지금 사용되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걸 꼭 써야 되는 건가? 이런 걸 꼭 써서 식품을 그렇게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자극적으로 꼭 만들어야 되는 걸까? 네. 그런 식으로 가공식품을 만들다 보니까 과식, 폭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비만을 불러오는 거예요. 비만 클리닉을 융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현대병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의료 비치를 과도하게 늘리는 겁니다. 네. 불필요하게 식욕을 자극하지 말아야 됩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조미료는 출출함입니다. 다들 안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다이어트 하려고 애쓰면서 네. 억지로 해로운 방법으로 음식을 맛있게 만든다? 뭐가 큰 모순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첨가물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맛을 더 살리면서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게 만든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겁니다. 왜 밤마다 먹고 싶은 생각 없는데도 그 아주 맛있어 보이는 그 치킨 아니면 아주 그냥 아주 화려한 네. 뭐 탕후루 같은 거 그런 거 딱 보는 순간 침이 꿀꺽 생기고 아주 저기 식욕이 막 당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없다면은 안 먹었을 텐데 그냥 먹게 되는 거예요. 먹게 되고 이제 그게 또 이제 다이어트 필요성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과식하다 보니까. 아 그럼 작가님 이제 말씀을 이제 구체적인 그 영양 정보표 성분표를 보면서 이제 보니까 진짜 첨가물이 예.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예. 이런 첨가물이 진짜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예. 소비자가 깨어 있으면 시장이 투명해집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무관심하면 시장이 망가집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소비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뜻인데요. 이 첨가물 맞는 시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라벨. 라벨에 원료 표시란을 잘 살피자. 그 라벨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 라벨은 말이죠. 업체가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그걸 소비자들이 안 읽으면 그거 하등의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식품 표시 규정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걸 꼭 살피자고요. 그래서 첨가물이 들어있는 거를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첨가물 박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네. 우리 집 부엌에 어울리는 물질이냐 아니냐 요거로 판단하시자고요. 우리 집 부엌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런 식품이 들어있는 거 선택하지 않으시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로컬푸드 국산 식자재를 네.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자. 대개 로컬푸드를 사용한 식품은 식품 첨가물을 멀리합니다. 가공식품을 쓰지 않든가 좋겠습니다. 네.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식문화 차원에서도 로컬푸드 식생활은 중요한 게 요즘 ES 시대 아닙니까? 네. 되게 먼 데서 수입해온 식품은 이송 과정에서 운송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도 많이 시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로컬푸드 운동을 하면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중요한 건데요. 바로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로컬푸드 운동이 필요해요. 네. 네. 우리나라 지금 식량 자급률이 너무 낮아서 큰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산 식자재를 되도록 많이 이용해서 그 생산 기반을 좀 확대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식생활만큼은 슬로 문화를 즐기자. 슬로푸드. 패스트푸드의 반대입니다. 네. 슬로푸드에는 식품 첨가물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슬로푸드 식생활하는 사람은 첨가물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네. 예. 일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는 빠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음식을 먹을 때만은 천천히 여유롭게 느긋하게 먹자고요. 예. 예. 이런 식생활을 하게 되면 식품 첨가물을 굳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식품 첨가물은 편리성은 신속성, 신속성은 유해성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성립하는 4등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로컬푸드를 강조하시는 게 이제 뭐 하다못해 해외에서 만약에 오는 걸 경우에 그 운송기간도 길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또 처리를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해외 농산물 단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해로움이 발생하는 거죠. 아니 물론 그것도 있고요. 네. 그것도 있고 그 먼 거리에서 이송해 오잖아요. 네. 배로 다 싣고 들어오는데 되게.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멀리서 얼마나 많은 양을 불러왔냐. 그걸 네. 이제 곱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양하고 거리를. 그러니까 멀리서 오면 올수록 후드 마일리지가 커요. 후드 마일리지가 큰 식품은 에너지를 많이 낭비했다는 뜻이에요. 그쵸. 먼 네. 거리를 운송해 왔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을 많이 시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제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진짜 신성한 재료를 사서 이제 직접 집에서 요리를 해 먹어야겠다. 이 생각이 예. 드는데, 요리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없을까요? 일단, 그,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 말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그 발암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태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탄 부위는 발암물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네. 튀김식품 만들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튀기게 되면은 이번에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것도 환경 호르몬이기도 해요. 그거는. 또 그 밖에 뭐 트랜스 지방산이니 뭐 과산화물, 활성산소 같은 활용물질도 또 많이 만들어져요. 네. 높은 온도에서 튀기면. 그리고 세 번째.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네. 들어보실 텐데요. 네. 예, 탄수화물 식품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만들어지는 나쁜 물질입니다. 특히 감자 식품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그 감자 튀김이나 감자 구이, 뭐 포테이토 칩 같은 제품 드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퓨란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조금 이건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뭐 커피에 발암물질이 있느니 뭐 그런 그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 발암물질이 바로 퓨란이라는 물질입니다. 커피를 태울 정도로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볶으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식품 성분을 그 열분해할 때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예. 근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높은 온도, 예? 고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조리하실 때는 높은 온도로 올리지 마시고 예, 되도록 중저 상태 중도 정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네. 식품도 음식도 튀김이나 구이보다는 삶은 거나 찌는 거나 조리하는 게 더 안전한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작가님의 이제 말씀을 다 들으면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이제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드세요라고 이제 하나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예. 제가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뭘 먹어 먹을 거 없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저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예. 찾아보시면 꽤 먹을 게 많은데 대표적인 거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당연히 자연식품이죠. 고구마. 예, 고구마. 고구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구마는 꽤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와 함께 해온 자연의 먹거리죠. 예전에는 그 끼니를 연명하기 위해서 먹던 구황식품이었었는데 네. 이제 요즘에는 그 약선식품으로 대우받고 있죠. 어. 예, 맞습니다. 고구마에 약선 효과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구마를 당뇨병 예방식으로 사용해 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고구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다이어트 효능이죠. 예. 고구마는 말이죠. 감자와 같은 서류에 속하지만은 감자는 당지수가 무척 높아요. 근데 고구마는 당지수가 낮아요. 예. 당지수가 낮은 식품은 다이어트 효능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당지수가 낮은 이유는 고구마에 식이섬유가 무척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변비 있으신 분들, 예, 고구마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건 잘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영양적으로도 이 고구마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비타민C, 비타민E 같은 항산화 영양분이 고구마에 꽤 많이 들어있고요. 네. 미네랄 같은 거, 네. 칼슘, 칼륨, 철, 망근 같은 것도 고구마에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고구마를 빛내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구마를 권해드릴게요. 아. 이 고구마를 좀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 예. 고구마를 네.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네. 고구마는 그, 이제, 먹을 때 보면 퍽퍽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견과류,
땅콩국도 잣 같은 거. 네.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먹기도 편하고요. 영양적으로도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고구마에 부족하기 쉬운 그 단백질이나 네. 무슨 그 필수 지방 같은 거. 그런 거를 견과류가 잘 보완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나나. 바나나도 아주 고구마하고 잘 어울립니다. 네. 역시 먹기 편하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도 서로 잘 보충을 해줘요. 근데 이 고구마는 대개 보면은 이제 삶은 고구마보다는 이제 구운 고구마들을 더 선호하시죠. 네. 좋아요, 구운 고구마도. 그런데 구울 때 태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태우게 되면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해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알루미늄 포일에 이렇게 싸서 굽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데서 굽는 거다 보니까는 알루미늄 성분들이 많이 녹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그런 거 쓰지 않고 그냥 태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굽는 게 좋고요. 모든 농산물이 마찬가지인데 되도록 깨끗이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아, 예.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 식생활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 만한 말씀들을 이제 드렸는데 예, 긴 시간 동안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무쪼록 식생활 잘하셔서, 식생활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잘하셔서 늘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의 저자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